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0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고요. 해당 콜금리, CD금리, CP금리, 정책금리, 기준금리, 리보금리, 통화채금리, 금융채금리, 국공채금리, 회사채금리, 보험사용금리. 정말 많죠? 예. 총 11가지의 금리인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돈에 대한 수요는 경기 변동이나 사람들의 소비나 투자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공급은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사람들의 저축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돈에 대한 수요나 돈의 공급이 변하게 되면 금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 같이 금리의 종류는 보통 11개 정도로 구분 가능한데요. 우선 하나, 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에서 말하는 콜이란 전화 한 통으로 즉각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끼리 전화 한 통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콜금리의 특성은 1영업일, 즉 초단기의 금리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은 콜머니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콜론이라고 말하는데요. 해당 콜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콜마켓, 즉 콜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1999년부터 정책금리, 즉 기준금리로 해당 콜금리를 사용해 통화 조절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콜금리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단점을 드러냈고, 결국은 2008년 3월 정책금리는 기준 콜금리에서 환매 조건부채, 즉 RP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콜은 은행을 비롯해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D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인 CD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CD는 예금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은행이 돈을 빌리고 써준 채권과 같은 차용 증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곧 CD금리입니다. CD의 특성을 알아보면 만기일은 30일에서 90일이 대부분이고요. 발행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CD는 할인에 의한 선이자 지급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 은행이 10억 원의 만기 90일짜리 연 9%의 CD를 발행하고 이를 나 회사가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면 해당인 경우 나 회사는 가은행에 10억 원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9억 8,760만 원가량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만기 기간에 90일이 도래하게 되면 가은행은 10억 원을 다 갚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나 회사는 CD 금리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CD 금리는 대표적인 단기 금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CP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는 기업 어음인데요. CP금리는 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고 물품 대금으로 돈 대신 약속 어음을 발행하며 단기 잔금을 조달하는 것을 CP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 어음, 진성 어음인데요. 30일에서 90일 정도 만기가 되었을 때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발행 기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주게 됩니다. 약속 어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약속 어음은 진성 어음과
융통어음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진성어음은 기업 간의 실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 실어음, 상품어음으로도 불립니다. 융통어음은 기업 간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기업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 적격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 발행되는 융통어음이 바로 CP 기업어음입니다. CP는 할인 방식으로 이자를 선지급합니다. 발행 기업은 CP를 발행하면서 액면 금액, 즉 원금이죠. 액면 금액에서 선 지급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을 자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액면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CDR CP는 사고팔 수 있는데요. 만약 시장에서 CP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말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조절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7일부터 정책금리는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금리 기준금리로 변경해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정책금리가 결정된다면 금리의 파급 경로를 따라서 시장의 단기금리,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책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의 우려가 예상되면 정책금리를 높여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정책금리를 말하고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 근간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코리버 또는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리보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보. 즉, 리보 금리는 영국 런던에서 은행들끼리 단기 자금을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런던은 국제금융중심지로 유명합니다. 해당 리보 금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경우 기준금리 역할을 하곤 하는데요. 참고로 외화를 빌리는 기간에 신용도가 낮을 경우 리보에 더 높은 가상금리를 붙이는데요. 이를 우리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국가와 금융기관의 국제 신용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어느 국가의 어느 은행이 리보 플러스 몇 BP에 스프레드를 붙여 자금을 빌리느냐가 척도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통화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채 금리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채권 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화채는 통화 조절용 채권을 말하는데요. 통화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즉 통안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 편형기금채권, 외평채라고도 불리고요. 재종증권 등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채권은 할인채로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에 의해 선이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통안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보통 한국은행은 통총화의 25% 범위 안에서 통안증권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있는데요. 통화량을 줄이려면 통안증권을 매각하고 늘리려면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외평채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 시장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세 번째로 재정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됩니다. 그럼 여덟 번째 금융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채 금리는 금융채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금융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정 금융기관이 공익에 필요한 장기대출 자금을 마련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금융채의 이자는 일반 예금에 비해서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채는 다음과 같은데요. 산업금융채권, 즉 상금채라고도 불리는데요. 한국산업은행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국민은행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국공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공채 금리는 국공채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참고로 국공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금융기관 등등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행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 1종 및 2종, 양곡기금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 재정증권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등이 있는데요. 국공채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국공채는 원금이자를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회사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회사채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는데요. 참고로 회사채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 의무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회사채는 위에서 설명한 국공채와는 다르게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위험도가 천차만별이 되게 됩니다. 만약 특정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회사채의 신용도를 잘 분석하고 투자하셔야 하는데요. 신용도를 분석하는 한 가지 팁은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기관에서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 상환 이력, 자금 유동성 등등을 평가해서 신용에 따라 등급을 매겨 놓았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나이스 신용평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주 BNK 금융지주는 등급이 AAA이고요. 그리고 뭐 DGB 금융지주는 AAA, 그리고 DGP 캐피탈은 A+. 이렇게 전망은 스테이블,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따라서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등급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AAA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 BBB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인정되지만 상위 등급 A에 비해서 경제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낮은 D는 상환 불능 상태이다 등등 해당 10가지 등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등급 중 AA부터 B 등급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부과하여 동일 등급 내 우열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투자 적격 등급은 AAA, 그리고 AA, 그리고 A, 그리고 BBB이고 투자부 적격 등급은 BB, 그리고 B, CCC, CC, CD입니다. 그리고 회사채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고정금리부 채권으로 말하는 일반사채,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 SIB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BW화입니다. 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11. 보험에서 사용되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고객의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미리 떼어내 수익을 취하고 남은 돈으로 채권 등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금리는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예정이율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회사는 시중금리 하락, 운용 실적 악화로 자산 수익률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최저 이 정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하는데요. 이러한 최저 한도의 적용 이유를 말합니다. 위험 보장뿐만 아니라 재테크 목적까지 겸해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해당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함으로써 금리 하락이나 운용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만기 시 납입 보험료의 원금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 보증 이율은 보험 상품마다 다르며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시 이율은 보험 개발원에서 일정 기간 즉, 매월이나 연이회마다 공표하는 변동 이율을 말하는데요. 은행의 1년짜리 예금 금리와 회사채 금리, 약간 대출 금리를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공시 이율의 80에서 120% 범위 내에서 이율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의 경우 공시율에 따라서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데요. 따라서 가입 전 공시율을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공시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예정 이율은 애초 보험 상품을 만들 때 과연 만기 시점까지 얼마의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고 예상하며 산출하는 금리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다양한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에 운용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운용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고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예정 이율이 높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받아도 됨으로써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가 있고 예정 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금리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리는 아래와 같이 11개 정도로 구분 가능합니다. 콜금리, CD금리, CP금리, 정책금리, 기준금리, 리보금리, 통화채금리, 금융채금리, 국공채금리, 회사채금리, 보험사용금리, 총 이렇게 11개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그리고 제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